네, 다음 문제 화면을 주세요. 상속 못 받은 딸도 뒤늦게 발견한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한다? 갚지 않아도 된다. 자, 상속 전부를 1남 4녀 중에 1남에게 물려준다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독차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. 이어 아들은 아버지의 명의로 된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매각 대금 일부가 딸에게 배당되자 아버지의 유언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서 배당액을 삭제하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딸들한테 전혀 못 가게 유언대로 아버지가. 자기가 다. 그런데 몇 년 후에 아버지에게 숨겨진 빚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숨겨진 빚은? 아버지에게 12억 원 상당을 빌려줬다는 A씨는 개인 재무. 어머니, 아들, 딸 등에게 법적 상속 비율만큼 채무금을 나눠서 내달라고 나한테 달라고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가족들이 빚을 나눠 갚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. 이 판결에 대해 어머니와 딸과. 아들은 승복했으나 받았으니까 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은 딸은 억울하다며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이럴 때. 자, 이거 진짜 재산. 이거는 아니, 아예 못 받게 서식까지 했었는데. 가식적으로 갚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아요? 이게 그러니까. 아니, 너무 보세요. 억울한 상황이잖아요. 이게 자식이 안 받아도요. 내가 포기각서를 썼을 경우. 나는 아버지 재산 안 받게 해서 포기각서를 썼어. 그러면 안 갚아도 되지만. 포기각서를 쓰지 않았잖아요. 저분이 법적으로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. 포기각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을 받지 않아도 이건 무조건 갚아야 돼요. 자신감이 너무 넘치십니다. 이게 전문가인 줄 알았어. 최원님 씨가 또 맞춘다면 상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맞춘다. 이게 전문가. 관심 없다면서. 그러니까. 너무 다행이에요. 틀렸어요. 근데 이게 이제 기본인 거예요. 재산도 똑같이 나눠야 되고 채무도 똑같이 나눠야 되는 게 사실 원칙이에요.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유언으로 한쪽의 재산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발생한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판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상식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. 네네. 근데 이 판결에서 뭐라고 논리를 만들었냐.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재산은 한쪽에 주고 한 사람은 채무만 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. 채무는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몰아주고 한 사람이 혼자 다 파산해버리면 그렇게 탈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막아야 된다. 이렇게 해서 채무는 기본적으로 재산을 가져간 사람이 그리고 유언의 뜻도 아마 재산을 주면서 빚도 물려주겠다는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해서 예, 채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. 그렇지. 이런 게 그래야지 말이야. 현명하다. 근데 진짜 우리 웃기다. 남의 돈인데도 너무 몰입해가지고 안 갚아도 된다니까 우리가 박수를 치고. 너무 웃기다. 저 사람은 내가 좀 좋은 것 같아요.